교육부가 최근에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학습 요소가 삭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오랜 노력 끝에 이제야 교과서에 실려 전 국민에게 알려지던 제주 4.3이 역사 교과서에도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학습 요소가 뭔지 이정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현재 8종류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모두 제주 4.3이 기술돼 있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도 7종 중 5종에, 초등학교 11개 사회 교과서 중 4종에도 제주 4.3이 실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주 4.3이 역사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건 교과서 집필을 위한 지침인 학습 요소 항목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학습 요소는 해당 교과목에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핵심 내용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다며 이 학습 요소를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에선 제주 4.3 기술이 의무가 아닌 출판사의 선택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 교육과정의 학습 요소가 사라지면 4.3을 반드시 담아야 할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빠지게 되면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성취 기준상에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뭐 이런 말이 들어가고 그에 따른 해설이 빠져서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3 명예회복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 4.3 바로가 알리기 위한 역사교육이 자칫 시작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였지만 제주 교육당국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가 새 교육과정을 입법 예고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알리지조차 않았습니다. 논란이 되자 뒤늦게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렸지만 사전 조율 부족으로 이 안건은 주요 논의 사항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밀려났습니다. 저희 4.3 특별법 개정할 때도 교육감님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 예. 교육감 협의회에서. 근데 그때는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제주교육당국은 학습요소 항목 삭제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해 되살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성취 기준 해설 부분이라도 제주 4.3을 반영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 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아 다음 달 확정 발표될 새 교육과정에 실제 반영될지는 불투명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